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봄운동에 사는 장애인 배움터 너른마다 마을 함께 놀자에 참여하는 박종현입니다.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니 시험 볼 때보다 더 떨립니다. 아무쪼록 관대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주민 모임 책동무의 활동 소식과 성북 나눔의 집 식구들이 개최한 가족 영상 상영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책동무는 책과 함께 아이와 엄마들이 어울려 참사리를 배우는 성북구 주민 모임인데요. 마침 책동무에서 건강한 간식 만들기를 아이들이 직접 해보는 자리가 있어 와보정TV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재료로 맛있는 간식을 만들지 함께 보시죠. 후다닥 아이밥상. 맛있겠다. 이런 공장은 싫어요. 모두가 행복한 밥상. 일본에 화학을 전공하면서 대학교를 나왔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직장을 어떤 걸 했냐면 화학 조미료를 만드는 그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 우리 동네에는 군것질 거리를 파는 고기가 참 많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겠죠. 책 동무에서 재밌는 책을 소개하며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 쉽게 설명해 주신답니다. 잘 타죠? 오! 까맣게 타는 거 같아. 과르르. 이거 우리 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이거는 우리가 늘 먹는 새우깡. 생각해도 까만데? 맛있겠다. 제가 볼게요. 임신함. 천천히 탄다. 슈퍼나 편의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인기 있는 과자 속에는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데요. 생육류 과자에 직접 불을 붙여보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과자 속 지방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군요. 엄마들도 아이들도 진지하게 실험해봅니다. 저희가 먹고 있는 어떤 음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쉽고 편한 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실 수 있는 것들이 건강하지 않은 그런 제품과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아니면 모르면 더 나쁜 케이스가 된다 할까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 책 모임의 주제는 건강 과자 만들기라고 했고 책을 읽고 지금 실습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과자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건강 과자 맙니다. 처음에 덜 필요 없고 얘가 톡 튀어 오는 게 좋다 좋아요. 하얗게 되지? 하얗게 된 상태에서 계속 하얗게 되면 참깨, 호박씨, 호두땅콩 등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과 조청을 버무려 100년 만점 간식을 완성했네요. 아이들은 열심히 만들기도 하지만 손수 만든 것이라 입으로 들어가기 바쁜데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배움은 오래 기억되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 청소년과 어른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 자신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했답니다. 누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한데요. 올 한 해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보며 마음껏 자랑스러워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성북 나눔의 집 가족 영상 상영회에 와보정TV가 다녀왔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영상을 보실 겁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이제 우리 초등 어린이들이 만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섯 편의 영상을 같이 보시고 그리고 그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 생일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그 네 분의 어머님들이 만든 영상을 같이 보시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21세기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우리 나눔의 집 청소년들이
극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잔뜩 기대에 차 반짝이는 눈빛들은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지 않네요. 성북 나눔의 집 제1의 가족영화제 139 골목 이야기에 어린이와 엄마,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보기 위해 모두 모두 모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성북 나눔의 집 가족 영상 제139 골목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연기 잘해서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국초등학교 4학년 2반 오한영입니다. 제가 만든 영화의 이름은 안 무서운 이야기이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될 때에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재미가 있었고 나중에는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는 정말 기쁠 맛을 맛보았습니다. 아이들 사진 편집 기술 좀 배워볼까 했다가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번 영상제에 참여해서 좋은 점은요. 항상 아이들만 쫓던 눈이 이젠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아이들하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촬영해주면서 조금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다른 이면에서.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고생 많이 해서 했는데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으면서 되게 고마웠었고요.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더 그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린 도서관 꿈터인데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기 수업을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림책으로. 근데 오늘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컸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담아낸 영상은 기획부터 대본, 촬영, 편집까지 모두 함께 배우고 연습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끔은 벽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숨으로 채워졌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신을 찾도록 도왔답니다. 무엇인가 스스로 노력하고 함께 배워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소중한 경험은 함께한 이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듯합니다. 설레임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뿌듯함이 말을 하지 않아도 보이는데요. 내년에도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미디어의 홍수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어져 있는 미디어만 보고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이번 가족 영상제를 통해서 자신이 주체가 되고 자신의 의미와 삶을 투영시켜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지역 주민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번 뉴스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린이가 자라려면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환경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어깨를 두드려줄 사람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며 성장하여 도와주는 마을살이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가을이 스치듯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나절 눈부신 햇살, 밤하늘 가을 별자리, 좋은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보숑 뉴스 주민앵커 박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